짱구 도착했고요. 락시타에 또 왔어요. 여기 한번 묵었었는데 꽤 괜찮아가지고 또 왔네요. 저 많이 탔죠. 오늘은 16일차인가? 17일차? 네, 이제 짱구 와서 자고 세레니티 요가를 가보려고 해요. 아침 7시 반 클래스 들으러 가고 있습니다. 사원이랑 게스트하우스 같이 운영하더라고요. 저도 여기 숙박할까 했지만 가성비가 안 좋아서 다른 곳에 묵고 있어요. 오늘 세레니티에서 차크라 블록 하고 이제 밥을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여기 채식식당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되게 맛있어 보이는 메뉴가 많아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메뉴판에 있는 메뉴 말고도 아침 뷔페가 따로 있어요. 다 먹었어.
빛이 나고 있어. 한국에서 마지막 날 밤이고요. 이제 내일 또 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비치클럽 라브리사에 가보려고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침 뷔페 메뉴인데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여기서 7가지 골라 담아서 58K 하나 약 5,000원이래요. 아까 보여드린 뷔페 메뉴 말고도 메뉴판 보시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따로 단품으로 주문할 수 있는 메뉴들이 많아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미 조리되어 있는 오늘의 메뉴들을 먹기로 결정했어요. 유명한 브런치 카페인데 빨간색 V 표시가 비건이에요.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일반 카페에서는 그래놀라를 꿀에 볶더라고요. 헬스비건 다시 왔어요. 마지막 장소로 헬스비건을 정했고요. 비건 친구랑 만났습니다. 메뉴판이 더 깔끔해진 것 같은데 제 착각은 아니겠죠? 비건 식당에 오면 좋은 점은 갈릭 어니언도 먹는지 항상 체크를 해주세요. 무엇인지 할 건지 말 건지. 여기서는 인도네시아 음식을 추천을 해가지고 오늘은 가도가도랑 미고랭을 시켰습니다. 미고랭과 가도가도를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다시는 안 들어갈 것 같았던 발리 공항에 돌아와 버렸어요. 밤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저의 여행은